굉장히 음주감에 능하고 또 여자 유혹에 굉장히 약하고 바람기가 굉장히 많은 중년 남성이에요. 네, 항상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극중에서 그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류 생활을 평소에 겪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평소에 겪지 않았던 사람이라 굉장히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즈 유사인이 가면과 안경을 벗으면서 그 이제 모든 로잘린드와 알프레도를 이제 만나면서 접근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음악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아이즈 유사인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셔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절정인 부분이. 아리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좀 속물 같은 그런 귀족인데 사랑 없는 그런 결혼을 했다 보니까 좀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좀할수 있을 때 사랑할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좀 하는 아무리 귀족이어서 겉으로는 좀 우아하고 좀 위신이나 명예 때문에 좀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중점으로 해야 되지만 좀 속내가 많이 보여지는 약간 코믹한 그런 오페레타인 것 같아서 그런 숨은 끼나 그런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같은 거를 좀 거침없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잘린데라는 역 자체가 나이가 좀 있는 역할인데,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 역할을 처음에 이해하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행동해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을 많이 성숙해 보이려고 그런 캐릭터를 연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헝가리 백작공인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1막에서 했던 로잘린데와는 다른 소리와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하는 중이에요. 네, 파티에 신분을 속이고 파티에 가서 가면을 쓰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안 알리고 가서 나는 헝가리에서 온 백작부인이다 하면서 부른 노래고, 이제 헝가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헝가리가 내 고향인 것처럼 그냥 그 광경이랑 그 풍경을 그 자기 어린 시절부터를 눈에 그리면서 거짓말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네. 네, 헝가리 민속음악과 헝가리 춤곡이 합쳐진 그런 음악의 곡입니다. 일단 한국 사람이 느끼기엔 굉장히 이국적이고요. 일단 춤곡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네, 왈츠랑 또 다른 그런 춤곡이에요. 알프레도가 극 중에서의 역할이 그 로잘린데의 전 남자친구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남편이 감옥으로 구류 생활을 떠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전 여자친구였던 로잘린데를 찾아와서 이제 다시금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잠시 찾아온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가 결혼을 했지만 네, 꾸준히 그녀를 갈망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남편이 감옥으로 떠났을 때 이제 몰래 로잘린드 집에 찾아와서 책상 위에 있는 와인들과 음식들을 보면서 술 한잔하면서 즐겁게 놀자. 술 먹고 잊어라. 있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 막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잘린데가 마음을 열고, 네,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네, 되게 재밌으면서 되게 유쾌한 곡입니다. 이중창. 네. 되게 알프레드가 극 중에서 천진난만하고 그 약간 진짜 로잘린데밖에 모르는 남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언제나 해피해피하고
약간 사람들에게 약간 즐거움을 주기 위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좀 행복해 보이고 약간 좀 즐겁게 그런 느낌으로 노래 부르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로잘렌데라는 배역이 있는데 그 여자가 전 여자친구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펄피엔다스인 플라타티스트 슈텔레마이 페언 라미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작은 비둘기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나의 그 비둘기가 나의 마음을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대를 간절히 그리워한다.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부르는 노래예요. 아델레는 어리고 이제 마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인데요. 이제 굉장히 끼가 넘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정이 많은 밝은 하녀고요. 끼를 어디에다가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하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내면의 아델레의 모습을 꺼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델레는 사실 어둡거나 힘들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모든 거를 불사지르는 역할인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있어서 이제 조금 거기에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밝게 생각하고 밝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네. 아델레의 첫 아리아는 2막 장면에서 2막 파티 장면에서 나오는데 마인 헤르 마르키라는 노래고 이제 아델레가 신분을 숨기고 몰래 파티장에 간 거거든요. 파티장에 가서 이제 자기 주인님이 있으니까 주인님이 아델레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 알아보니까 내가 어딜 가서 하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주인님을 놀리는 약간 그런 아리아고요. 그래서 웃음의 아리아라고도 해요. 웃는 표현이 많아서. 근데 슈필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막 극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막 극적인 아리아라기보다는 좀 되게 약간 갑자기 들어간 아리아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또 이제 진짜 아델레의 재능, 네, 하녀로 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끼들이 그 아리아에서 많이 돋보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8K의 역할은요, 18세기 비엔나의 귀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8세기의 비엔나에서는 경제 공황 상태를 겪고 있어서 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귀족들의 사교 파티, 그다음에 무도회장에서 약간 중개자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귀족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폰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주인공의 친구 역할입니다. 예. 아이젠슈타인이 당한 게 있어서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그랬듯이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은 똑같이 복수를 꿈꾸게 되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도 섭외해가지고 막 몰래카메라식으로 준비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팔케다 보니까 좀 더 저는 좀 더 다가가기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팔케가 아무래도 이렇게 독일어 오페라타 그런 거를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시대의 억양이나 약간 그 시대 풍습 약간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듣기 아마 되게 편하실 것 같거든요. 음악 자체가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것 자체가 일단 연회장 분위기, 파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박쥐 서곡 자체가 필하모닉에서 신년음악회 때마다 하는 음악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게 친숙하고 그래서 그냥 아마 정말 부담감 없이 좀 이렇게 재밌게 웃으시면서 즐길 수 있는 오페레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이드는 되게 세지만 실력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거기에 이제 좀 왁하고 화를 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음악이랑 이제
발성, 뭐, 발음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오페라를 처음 한 거거든요. 처음 오페라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영화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되도록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간수장이긴 하지만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각자 캐릭터에 충실하되 좀 잘 어우러지는 조화를 저는 중시 여겨서 앙상블이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조화로운 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연으로서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의식하고 행동하다 보게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간에서 자기 캐릭터에 맞게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돈이 많지만 항상 더 즐거운 걸 원하는 거예요. 돈을 써도 즐겁지 않고 그래서 항상 재밌는 일만 찾으려고. 출신 자체가 러시아 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고 약간 쾌락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어서 내 돈이 얼마나 사용이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을 보면서 내가 즐겁다라는 마인드로 굉장히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약간 아리아라고 하면은 조금 막 음악적이고 막 고음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부르는 아리아는 음악적인 특징은 거의 없어요. 정말 그냥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이고 아까 오를로프스키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리아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그래서 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겠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는 너를 해칠 것이다 라는 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또 음악도 그런 식으로 약간 협박 같은 느낌을 주다가 약간 짠, 자, 장난이었어 라는 식으로 음악이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보다 템포도 되게 빠르고 말도 많고 그래서 진짜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많이 강해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 뜻도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막 수로 많이 사실 많았어요. 약간 그런 걸 참미하고 그런 거 내용이라 이제 합창들이랑 같이 하면서 약간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되게 크거든요. 그 노래를 할 때 템포도 빠르고 또 웅장하기도 웅장해요. 피날레라서 이막 피날레라. 이 그게 하녀 역할인 아델레의 동생 역할로서 오를로프스키 공의 무도회에서 발레를 추는 발레 단원인 역할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대사나 상대방의 상호작용 같은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어린 소녀 같은 느낌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선 제가 그 인물 자체가 돼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해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발레리나다 보니까 제가 발레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만 조금 배웠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많이 접목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발레리나서 손이나 손동작이나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고 그런 거에 조금 더 중점적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나 그냥 백아현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조금 버리고 이다를 데리고 와서 제가 이다가 되는 걸 좀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도 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그냥 백아현이라는 사람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기 위해서 좀 다른 면에 제가 생긴 것 같은. 이 반은 이제 올로프스키의 이제 수석 비서 같은 느낌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하인이지만 좀 높은 위치에서 올로프스키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하는 그런 하인. 걸음걸이나 그 시선 그리고 올로프스키 옆에서 하는 행동들에 이제 상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프로시는 이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간수 역할인데 감옥의 간수인데
나름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간수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래서 더 능청맞게 좀 더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